뚱뚱하든 말랐든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이 한 가지만 기억하라. 자신감이 곧 아름다움이다. 타이완의 유명 화가 황 메리에는 출생 당시 의사의 실수로 대뇌신경을 다쳐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녀는 안면과 사지 근육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죠. 물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팔다리는 잘 움직일 수 없었으며 한쪽으로 삐뚤어진 입에서는 자꾸만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을 부수삼아 캘리포니아대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찬란한 자신의 삶을 그려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강연에서 어떤 학생이 그녀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안고 사셨는데 박사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특별한 생각이라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장애를 가진 그녀에게 이 질문은 참으로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질문을 던진 학생을 향해 미소를 짓더니 이내 몸을 돌려 분필을 잡고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그 이유를 힘차게 써내려 갔습니다. 첫째, 나는 사랑스럽다. 둘째,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다. 셋째, 내 다리는 길고 날씬하다. 사람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가누기 어려운 그녀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불편한 몸은 그녀에게 삶을 포기할 이유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할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자신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 자신감은 그녀에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고 삶을 대하는 열정을 불어넣어주었으며 결국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직시하는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뚱뚱한 몸매나 마른 몸매, 큰 코와 작은 눈을 사람들이 콤플렉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다수가 말하는 기준 자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심리학자가 자신의 못생긴 외모가 콤플렉스인 한 여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아 항상 단정치 않은 모습을 하고 있고 매사 심드렁하기만 했던 그녀에게 심리학자는 매일 당신은 정말 이뻐요. 당신은 정말 유능합니다. 오늘 참 잘하셨어요. 등의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못생겼던 그녀가 예뻐진 것이었죠. 그녀는 과거의 구질구질함을 벗고 시장을 즐기게 되었으며 어느새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있었냐면 사실 그녀의 외모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는데 변화의 근원은 바로 한층 강해진 그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자신감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 나서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에도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당신에게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뚱뚱하든 말랐든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 순간 당신 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콤플렉스나 한계도 자신감을 키우고 열정으로 채우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감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티컬 포인트였습니다.